반갑습니다. 고래깅맨 김도현입니다. 자, 감기 휴먼빌 두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휴먼빌 거래 가능 금액이 얼마일까? 자, 매수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자 입장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매도자 저층에 2억 3천 그리고 또 저층에 2억 2천 예, 저층, 뭐, 거의 1층이겠죠? 2억 2천 정도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층, 예, 2억 4천. 우리 물건은 20층입니다. 20층, 고층입니다. 그리고 중층 2억 5천. 즉, 한 2억 3천 정도? 예, 2억 3천 정도가 정상적인 가격이 아닐까 싶은데, 자, 이런 경우에는 살펴봐야 되겠죠. 실거래가. 실제 얼마 정도의 거래를 하고 있느냐. 자, 살펴보면, 2억 2천, 10층인데 2억 2천, 1층 2억 2천. 그리고 마지막 거래가 9월 달에 9층에 2억 3천 500이었습니다. 네. 현재 가격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거의 하락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뭐 2억 3천 정도. 여러분, 매수자라면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뭐 2억 1천, 2억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매수자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이 샀던 가격보다 훨씬 더 주고 사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2억 3천이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2억 2천의 기록도 있고 하락 지역이니까 저는 2억 3천에서 한 2억 4천 정도 이렇게 봅니다. 2억 3천이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겠죠. 여기요. 그리고 감정가 3억 1천이었습니다. 아, 3억 100입니다. 3억 100. 인근 낙찰 사례. 자, 이 부근에 낙찰, 아직 낙찰되지 않은 진행하는 물건도 있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휴먼빌. 자, 이렇게 보시면 사례도 많습니다. 휴먼빌. 자, 휴먼빌. 휴먼빌. 왜 휴먼빌이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과거 여력이 있을 때, 경제적 상황이 좋을 때 여력이 있는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해서 세놓고 대출받아서 세놓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하는 사업도 잘 안 되고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뭐 월세도 잘 안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네. 어느 정도 투자 여력이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지금은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그런 시기다라는 걸 이런 한 지역의 특정 아파트를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 숫자들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데 이 숫자는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불특정 일반 상식을 갖춘 사람들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2018년 8월 23일이죠. 얼마 전입니다. 휴먼빌. 예. 건축한 지 4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전용 면적 같습니다. 전부 같은 평행대 인근 아파트입니다. 휴먼빌, 휴먼빌, 힐스테이트 1차. 자, 5층, 17층, 1층. 남서, 남동, 남동. 그리고 전부 3차까지 갔다라는 거. 자, 이 지역은 무조건 3차까지 간다는 거죠. 즉, 시세가 2차 최저가, 2차 수준에 있거나, 그 이하에 있거나, 약간 높은 이 정도 수준에 있다 또는 그 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률은 12대 1, 6대 1, 4대 1. 즉 이 정도 숫자면 아직도 투자자는 살 수 있다는 거죠. 예. 더 여력이 있는 투자자는 뛰어들 수 있습니다. 아직. 예. 향후에 부동산 가격이 튈 때 자, 이 지역은 어느 정도 차익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4명 더 늘어나죠? 예. 경쟁률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예.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왜? 이 떨어진 사람들은 들어갑니다. 예. 경제적 환경, 경기가 안 좋더라도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은 투자를 합니다. 감정가가 있고요. 그리고 거래 가능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 가능한 금액일 때 낙찰가가 있습니다. 그렇게 퍼센테이지를 구하면 자, 93, 90, 93.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이내에 다 들어갑니다. 그 지역 안에서의 어떤 사람들의 판단은 특정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언제는 90%에 낙찰됐다가, 언제는 60%에 됐다가, 어떤 그런, 비규칙적인, 아주 불규칙적인 그런 낙찰가율은 없습니다. 자, 이런 낙찰가율을 기록할 때, 이 물건들의 특징을 가중평균 구해서, 제가 봤을 때, 자, 휴먼빌, 그 92.3% 정도가 됩니다. 그럴 때 자, 하한가인 2억 3천을 적용하면 2억 1,233만 원 정도가 되죠. 자, 명도 저항은 없다고 봅니다.
가정했을 때, 명도 비용 0으로 가정했을 때, 자, 경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300만 원 정도 경쟁 감안했을 때, 2억 1,533만 원. 2억 1,533만 원 정도. 그리고 상한가를 적용해봤습니다. 같은 조건일 때 상한가를 적용하면 2억 4천 정도, 2억 4천 상한가를 적용하면 2억 2,455만 원. 즉, 2억 1,500에서 2억 2,400 정도. 자, 이 900만 원, 이 900만 원, 이 구간 안에, 이 900만 원, 이 구간 안에 낙찰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입찰기일 27일 전인가 그렇습니다. 27일 전. 아직 상황에 변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 번 강조했지만, 여러 번, 저는 정확한 낙찰가를 여러분한테 제시하는 거는 두 번째 우선순위고요. 첫 번째 우선순위, 제가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은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분석을 하고 접근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 그게 경매의 가장 기본적인 거라는 거죠. 그 방법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이고, 그 방법을 잘 따라서 낙찰 받으신 분들은 여러 번 말씀드린 행복한 기부 1%를 하자. 네, 그것이 제 강의하는 목적입니다. 자, 우리 취득세는 1.1%입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니까요. 그리고 6억 이하니까 1.1% 적용하면, 자, 2억 2천이라고 봤을 때, 취득세, 국민주택 채권, 등기 비용 했을 때, 자, 2억 2,282만 원 정도의 모든 것이 정리가 될수 있다. 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뭐, 더 궁금하신 사항도 많을 거고, 제가 사실, 강의 시간 중에 더 많이 해드려야 되는 게 많지만, 이 정해진 시간 내에 이 강의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 오프라인 수업이 많이 진행될 예정인데, 많이 진행하게 되면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아요 클릭 부탁하고,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행복한 1% 기부 꼭 실천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